안녕하세요. 시프렌즈 TV입니다. 오늘은 춘천시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춘천시민 모든 분들께 1인 1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기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춘천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내 외국인은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아의 경우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춘천시민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이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kr로 들어가시면 세대주만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고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오브제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용 체크카드 충전. 두 번째, 선불카드. 세 번째, 춘천사랑 상품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은 9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서 입력, 신청서 접수 후에 사용 승인 및 충전 알림 문자로 받으시면 되시고요. 신청 후 2일 후에 충전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농협 신한은행 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 신청서 접수 후에 사용 승인 및 충전 알림 문자로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후 2일 후에 충전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은 오브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태어난 연도수 끝자리가 16으로 끝나면 월요일, 27로 끝나면 화요일, 38로 끝나면 수요일, 49로 끝나면 목요일, 50으로 끝나면 금요일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9월 14일부터 9월 18일 5일간 운영이 되니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불카드 및 춘천사랑 상품권 신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신청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즉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기한은 2020년 11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에 못 사용하시면 춘천시에 기속됩니다. 이상 시프렌즈에서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모두 이겨내봐요. 감사합니다.